나는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 가장 방문객이 많고 멕시코 국민들 모두가 성스러운 곳으로 여긴다는 과달루페 대성당을 찾았다. 모두 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이 성당에는 매년 12월 12일이면 수천 명의 예배자들이 몰려든다. 1700년경에 건축되어 수많은 참배객들로 성황을 이뤘던 노란색 돔의 구성당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한 땅으로 인해 천천히 가라앉으며 기울어가고 있다. 더 이상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해마다 1mm씩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새로 지어진 성당 건물, 내 눈을 잡아끈 것은 무릎걸음으로 성당을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힘든 걸음이지만 간절한 표정들을 보며 나는 뭔가 숙연하고 엄숙한 것이 느껴졌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깊고 열정적인 신앙을 간직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성당에는 멕시코 민족의 어머니, 멕시코인 자신들과 피부색이 똑같은 갈색 얼굴의 성모 마리아가 있다. 갈색 얼굴의 성모 마리아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오토워크에 올라타야 한다. 1531년 이 성당이 세워진 언덕에서 처음 발현한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에는 기적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보는 이 성모 마리아는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기적에 의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한순간 망토에 새겨진 것이라고 한다. 성모 마리아의 기적은 계속된다. 성당 한쪽에 전시된 휘어진 십자가. 1921년 한 테러범이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망토 밑에 폭발물을 놓아두고 사라졌다. 하지만 폭발물이 터진 후에도 성모 마리아 밑에 있던 십자가만 이렇게 휘어졌을 뿐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망토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갈색의 성모 마리아가 최초로 발현했다는 빼빼약 언덕에 세워진 또 다른 성당 건물. 이 건물 안에는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발현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벽화가 있다. 이 지역에 살던 인디언 청년 후안 디에고는 수많은 갈등 끝에 고대 종교의식을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며칠 후 디에고 앞에는 자신과 피부색이 똑같은 갈색 피부의 마리아가 나타나 자신을 위한 성당을 지으라고 했고 디에고는 이 사실을 주교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믿어주질 않았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 디에고의 망토에 장미꽃을 건네준다. 디에고가 장미꽃을 받은 망토를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자 망토에는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떼빼약 언덕에는
과달루페 성당이 지어지게 된다. 이 언덕 바로 밑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성당 공원이 있다. 강력한 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디언의 후예인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9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들에게 한없는 평화와 위안을 주는 자애로운 어머니, 갈색 피부의 마리아가 있다.